좋게 먹으면은 동일하게 먹더라도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에 같은 식단을 예. 먹더라도 그 순서가 유의미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는 네. 항상 한 끼 샐러드로 이제 채소를 많이 먹고 요새는 이제 주스도 갈아 먹기도 하는데 네.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꼭 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니 뭐 그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. 그 콩국 이런 거 있잖아요. 아. 콩 갈아서 그 이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혈당. 네네.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이제 안 좋은 거죠, 결과적으로. 그렇죠. 작가님은 그럼 혈당 관리를 위해서 뭐 아까 뭐 빵을 이제 홍일빵으로 먹었다. 아, 네네. 이러셨지만 네. 뭐 일상적인 우리가 밥 식사에서 뭐 밥이라든지 뭐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좀 노력하신 게 있을까요? 이제 밥을 먹는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네. 밥을 먹을 때 작가님은 뭐부터 드세요? 저는 사실 네. 밥을 먼저 먹고 네. 반찬을 먹고 국을 먹죠. 밥을 먼저 드세요? 네. 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. 그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탄수화물 먼저 드시지 마시고 식이섬유가 들어간 건 뭐 나물 같은 거 네.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나 뭐 두부나 생선 이런 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밥 이렇게 해야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거 한번 실천해 보시죠. 채소, 고기, 밥 이렇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그렇게 먹으면은 동일하게 먹더라도 혈당을 덜 그렇지. 올리기 때문에 같은 식단을 예. 먹더라도 그 순서가 유의미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는 네. 항상 한 끼 샐러드로 이제 채소를 많이 먹고 요새는 이제 주스도 갈아 먹기도 하는데 네.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꼭 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니 뭐 그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. 그 콩국 이런 거 있잖아요. 콩 갈아서 드셔보셨나요 혹시? 네. 어때요? 그러니까 우유를 네. 또 먹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두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유방암 환자들은 네.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. 근데 좋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이렇게 살림을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런 걸 이제 다 막 만들어 먹을지 못할 때는. 그냥 순수한 뭐 콩 100% 그런 거 시중에서 사서 우유 대용으로 그냥 먹기도 합니다. 그럼 맛있어요. 근데 물론 달달한 두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. 그냥 진짜 건강한 콩, 맛. 콩국물 진짜. 아, 콩국물. 일반 시중에 파는 두유랑 또 다른 거죠? 그쵸. 그러니까 두유를 드실 때도 예전에는 그냥 뭐 아이들 먹는 달달한 네. 두유 드셨다면 네. 지금은 그런 그 당이 든 거 말고 요새가 워낙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 이제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그 수술 후유증 있으셨나요? 네, 있죠. 그러니까 이건 다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없는 거예요? 사람도 있죠. 있긴 있어요. 그럼 작가님은 네. 있으셨고 네네. 어떤 후유증들이 있으셨나요? 수술 후에는 네. 여러 가지 이제 유방 환자들은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애가 막 증후군이라는 후유증을 좀 그걸로 고생을 여러 번 했습니다. 네. 이 애가막 증후군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띠가 생기는 거예요. 아 겉에 보여요 그럼 이게? 보여요. 그러니까 만세하면은 네. 바이올린 줄 같은 네. 팽팽한 아. 그런 뭔가 이게 뭐지?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튕기는 네, 그런 네. 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애가막 증후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? 하면서 막 여러 군데 이제 정형외과 이런 재활의학과 네. 이런 데를 찾아다녔죠. 네. 근데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. 아 그 병원들 갔는데도 이거 왜 생겼지? 이랬다는 그러니까 거죠? 대학병원은 일단 또 예약했지만 네. 한번 예약하면 한 3개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동네 다른 병원들을 찾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 팔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유방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림프 부종인데 뭔가 림프 부종 같지는 않은데 아프고 이 증세가 뭐냐면 팔에 들었을 때 엄청 땡기면서 아파요. 네. 그래서 손을 막 뻗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그릇을 올리려고 딱 이 정도 꼭 하면 땡겨서 네.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네. 어떤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이거 애가막 증후군인 것 같은데요? 하면서
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제서야 그걸 찾아보게 되었고 그때 이 책을 쓰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원고가 막 추가됐죠. 애가와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그러고도 한 이 애가와 증후군은 방법이 끊는 것밖에 없거든요.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줄을 끊어줘야 돼요.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줄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. 아니 뭐 어떻게 끊어요? 그럼 힘 손으로. 아 눌러서 이렇게. 네. 오. 그럼 진짜 뚝 소리가 나면서 끊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증상이 완화되는데 네.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분은 이제 대학병원의 그 암센터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에서 완전 전문으로 막 끊으시죠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붓는 거잖아요. 근데 림프 부종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번 좀 부으면 치료가 어렵다. 그래서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애를 안아서 들어 올리지를 못했죠.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그 가방 같은 것도 네. 다른 쪽으로 메고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혈압 잰다거나 뭐 피 뽑는 거 이런 거는 그 수술 한 팔은 하지 말아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뭐 어깨 더 아프기도 하고 네. 막 대흉근 단축 뭐 이런 거 다 오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책에 자세히 내용을 담아놨습니다.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물론 이제 내 목숨도 굉장히 많이 생각나겠지만 이제 돈 문제가 사실 그렇죠. 큰 걱정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수술하는데 또 얼마나 들고 이게 또 치료하는데도 기간이 길어지면 또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내가 암투병 중이라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네.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국가 정책들도 있나요? 있죠. 네.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등록 첫날 제가 이제 중증 등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산정 특례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게 이제 암을 진단받고 5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제 치료비를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급여의 5%만 환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. 근데 이제 물론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죠. 네. 그럼 이게 뭐 유방암만 그런 거야? 모든 암이? 모든 암이요. 모든 암이. 그러니까 희귀성 뭐 난치성 질환 네. 그다음에 모든 암. 그럼 이제 5%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얼마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내일도 인형 검진을 하잖아요. 실질적으로는 찍혀 있는 영수증을 보면 몇 백만 원이에요. 근데 저는 그냥 그거에 5%만 내는 거니까 감사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장애연금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해당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또 이거 조금 놓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말정산 하실 때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세법상 장애인이거든요 지금. 그래서 그 병원에 가시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세요. 말씀을 드리면. 그래서 그거를 진단받으신 병원에 가서 요청하셔서 그거를 연말정산할 때 이제 제출하시면 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. 또 이 밖에도 보건소나 동사무소 그런 데 가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그런 지원 여부를 알아보시고 본인이 만약에 받으실 수 있는데 못 받으시면 아쉽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런 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몰라서 못 받는 건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